네, 돌아왔습니다. 황군입니다. 아, 이거 서서 찍기도 좀 힘드네요. 조금 더 다르게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월터 P38 6mm 비비탄 사용. 아, 절대 사람이나 동물 향해 쏘지 말 것. 아카데미 6mm 비비탄 알 외에 사용하지 말 것. 비비탄 알. 참 불만입니다. 나이 먹고 저도 알았어요. 네. 네. 아카데미 BB건 Serious Ready to Assembly Model Kit Build a Mobile with High Quality 뭐냐 Resin BB Bullet in Magazine 탄창으로 BB탄이 들어가서 발사가 되는 아주 본격적인 총이다. 무려 이 총은 가격이 예. 짠 1,500원. 몇 년도인지 가늠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아 진짜 오래된 겁니다. 정말 더럽게 오래된 겁니다. 특히나 이거 디자인이나 이런 거 글자나 디자인 색깔 모든 거 다 일본 제품 카피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닐 거예요. 그래도 이런 카피라도 아카데미에서 잘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보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고마울 따름이죠. 이런 거라도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만졌으니까 이때는 뭐 칼라파트 탄속 규정 그런 거 따위 없었죠. 80년 중반 후반일 텐데 예. 일본에서는 더 일찍 만들어졌을 거예요. 권총 시리즈 넘버 2라고 적혀있죠. 넘버 1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때도 에어 권총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4,500원 했어요. 이게 견착식이 4,500원. 굉장했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 갖고 싶긴 한데. 정말 좋았어요. 질감 뭐 아, 설명할 그게 없다. 네. 질감, 작동 방식, 파워 그리고 이렇게 쇼탄창이지만 실탄창 형식이면서 뒤에 이제 탄이 흔들면 이제 굴러 들어가는 요즘 나오는 그런 방식에 45발이 들어갔어요. 이제 탄창 없이 이대로 새 탄창을 이제 스스로 넣을 수 있고 이건 145발 탄창, 120발 탄창인가? 이태 더 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고 이거는 그냥 생 모형이었고 얘도 생 모형이었습니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실총 그대로 카피해서 만드는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아무튼 예. 자, 38이 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독일 육군은 당시 구식이던 P-08 루가 아, 일본식 발음이죠. 루가의 결점이 있어서 자구책을 구하고 있었다. 이때 칼 월터사가 소형 권총인 PPK와 PP 더블 액션 기구를 기초로 해서 개발한 1937년 일반 판매를 시작한 HP60 권총에 육군에서 약간 개량을 해서 양산에 들어간 1939년 채용하면서 월터 피스톨 38로 이름을 붙였다. 제식 변기로 하여 권총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못 읽어서 제식 변기로 하여 권총을 필요로 하는 하사관 및 병사에게 지급되었다. 이게 카메라를 보고 읽기 때문에 떨려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아, 그림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주. 이 프린팅 된 거 보이십니까? 이것도 카페에 프린팅도 짜잔. 예, 내용물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던 아, 저도 한 5-6년 만에 뚜껑을 또 열어보네요. 예. 네, 열렸습니다. 조립식 월터 월터 P38 네. 부품이 조촐해요. ABS 전용 접착제가 따로 있거든요. 프라모델용은 안되고 순간적 착지도 안되고 이 총은 본드로 붙여서 만드는 정말 네. 나사 10개하고 스프링 4개 그리고 본드를 붙여서 만드는 런너 3개짜리 총입니다. 하물며 이거는 1:1 스케일이 아니에요. 1:1 스케일이 아니에요. 스케일 같은 거 광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비탄이 나갈 뿐이지. 네, 보십시오 이거. 피방 고무라고 우리가 부르나요? 이 오링 하나가 여기 걸쳐지죠. 고무링. 이게 여기 탁 충격 받는 걸 대신 받아주는 거고. 공이가 비비탄을 때려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C 스프링 이거 하나만이 오직 여기 비비탄이 나가는 동력원이 됩니다.
정말 무식하죠. 뭐 이걸 금속으로 만들어서 싫다는 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시어 세 덩어리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비스로 한 덩어리 하고 그 다음에 본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탄창 부분하고 이제 슬라이드 부분 구조나 이런 거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가게에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표적판이 들어있나요? 표적판이 자 표적지는 들어있네요. 아 봅시다. 아카데미의 그 영롱한 아주 멋진 표적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프린트 해야 되겠다. 카피 해야 되겠네요. 이런 카피를 몇 장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들어있고요. 자, 여기서도 충격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될 부분은 메인 스프링 이 스프링입니다. 이 힘으로 비비탄이 나갔는데 이 당시에는 비비탄도 정말 귀했어요. 진짜 귀했어요. 아직도 이 비비탄 저도 몇 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려 런너에서 비비탄을 떼어서 칼로 다듬어서 써야 됩니다. 왜 이런 요즘 진짜 이런 거 몇백 원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당시는 라면이 한 개 50원 할 시절이에요. 30원, 50원. 그러니까 이 비비탄도 300원이란 돈이 진짜 정말 큰 돈이었어요. 이것도 지금 비비탄이 몇 발이냐 보자. 하나, 둘, 8발이죠? 8, 4, 8, 8. 64발이네요, 저. 아무튼, 이렇게 런너에서 뜯어서 이것도 주워서 썼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개량이 약간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검정색이나 흰색이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회색, 흰색. 제가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저 혼자 못 만들었었을 때니까요. 진짜 어릴 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만들 쯤에는 돈을 좀 써서 아카데미 콜트 45를 사서 만들었겠죠. 이것도 한 5자루 정도 아니다 3자루 4자루 정도 만들었었어요. 견착식 2번 없는 거 1번. 이게 나중에 칼라 파트가 생길 때는 핑크색 그립이 적용되더라고요. 아무튼 네 미조립입니다. 총알 나가는 거 보여드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통짜로 된 두 개의 런너 그리고 공이 부분, 시어 부분 그리고 비비탄 런너 두 개 그 외에 스프링과 나사 조절하죠. 왜 1200원짜리인지 아실만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총 크기가 아닙니다. 작습니다. 말이 안 되게 작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아 잠시만요. 실총 크기가 왜 다른지 자 삼성교재 월터를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십시오. 아시겠죠? 어느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는지 이게 자 봅시다. 맞죠? 이것도 지 크기가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조금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당시 모형이 재현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런 개념이 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로도 10분 가까이 떠들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여러분. 네. 여기 보면 ABS 전용 강력 접착제라고 적혀있습니다. ABS 전용 강력 접착제. 이게 본드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네, 그리스가 하나 들어있죠. 네. 그 유명한 똥그리스입니다. 네. 돼지그리스 똥그리스. 네. 이 총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 공이 부분 그리고 비비탄. 아주 색깔 예쁘지 않아요 이거? 소장하고 싶은 비비탄이죠. 런너에서 무려 뜯어서 써야 되는
세상 진짜 좋죠. 요즘에 이런 거 이게 연마처리 되고 런너에 뜯어가지고 연마처리를 시킨 다음에 이게 코팅까지 되어 있는 아주 깨끗하고 예쁜 비비탄인데, 과거에는 그런 비비탄 거 없었고 뭐 알루미늄 발열 이런 것도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이거는 이런 보이죠? 너무 짜부리는 거. 아, 생각만 해도. 이상 오래된 B38 월터 아카데미, 무료 아카데미에서 두 번째로 나온 권총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가 루거일까요? 알 수가 없네요. 1200원짜리 아니 1500원이구나 이 제품도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처음 발매될 때 1200원으로 기억하는데, 네. 제가 이걸 만졌을 때는 1200원이었습니다 강력의 ABS 수지사요. 아, 그리고 이 실사용 해가지고 3일 놀면 3일이 뭡니까? 이틀이면 그냥 깨집니다. 아이고, 시어 부분이 이게 부러져요. 그냥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게 부러집니다. 3일이면 그냥 깨져버리죠. 한 4개, 3개 정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문구점이 있길래 예전에 구해놓은 건데, 그래도 이 월터의 느낌, 독일군 제식 권총이라지만 이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쪽이라고 이 느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좀 샀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 뭐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더 과거에 나왔던 총을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 총을 얘기할 때 그걸 빼먹었네. 이 공이가 이걸 때리는 방식이 이전에 실제 동기총에 사용하는 버섯 모양의 탄 아실 겁니다. 버섯탄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데, 진짜 요즘에는 뭐 에어소프트 만지는 분들은 구경 잘 못하는데, 옛날 공기총 에어소프트가 이제 실총에 들어가는 산탄총에 들어가는 6mm 볼을 꺼내가지고 이제 공기총에다 집어넣어서 만들었던 게 시초라는데, 이제 그거 이전에 이제 실제 공기총은 존재했었죠. 밀랍탄을 써가지고 몇 그램짜리인지 뭐 6g인가 뭐 하여튼 5g, 2g인가 6g인가 아무튼 밀랍탄을 쓰는 총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6mm 비비 이게 생기기 전에 그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네. 버섯탄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모델건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한 발씩 총구에다 끼어 넣는 방식이었어요. 당시 탄창으로 올라오는 방식도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조화롭지 못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공기총에 적용할 수 있는 버섯 모양 그 생긴 자체가 공기를 먹고 날아갈 수밖에 없게 생긴 그런 모양인데, 그거를 얘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마 그것도 사봤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탄이 이게 아니고 버섯탄이 들어가는, 너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정보 아시는 분은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기억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저도 너무 어릴 적 시절이라 이거를 조립을 못할 정도의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는데, 그 정도 나이면 뭐 말 다 했죠. 네. 아무튼 네, 즐거웠고요. 이런 걸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유튜브에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 이런 옛날 것도 이런 과거를 밟아서 요즘에 에어소프트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중간에 뭐 가스압축식, 공기압축식 참 이상한 것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막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허브업 시스템, 뭐 전동건에 이제 가스 블로우백 소총까지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또 다른 제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드 토이건. 네. 앞으로 몇 번 더 계속될 겁니다. 창고 뒤지면 몇 개 더 나올 거거든요. 네, 건강하십시오.